시작을 예정인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우진이의 모습이 잘 담겨야 할 텐데란 걱정을 안고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요. 생각했던 것보다 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우진이는 부정을 하지만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우리만 있는 게 살짝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네, 녹음이 되는 거야? 아니에요. 배설을 해야 돼요? 아 쑥스러운데? 아니에요. 널 찾고야 말 거야 이거예요? 아니, 뭐더라? 찾을 거니까. 네. 준혁이란 캐릭터에서 오늘 이렇게 의상도 있고 또 다른 배우분들하고 촬영을 하니까 조금 더 서클 김준혁 인물에 좀 다가간 느낌이 들고 막 4층 올라온 느낌. 대단해. 저희가 드라마 속에서 또 일반 지구랑 또 스마트 지구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 지구로 갔을 때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느낌들, 차별화된 느낌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죽으시죠? 짧게 빨리. 상준아, 센터를... 좋습니다. 김광호 선배님과도 제가 같이 서 있는 그림이 저도 무척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. 네. 그냥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들어요. 그리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오늘 그냥 느낌이 좋았고 캐릭터를 중점으로 좀 봐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5월 22일 월요일 밤 11시 서클 이어진 두 세계가 첫 방송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